쉽다. 야, 좋다. 야, 씨. 캠핑하러 가자, 바로. 텐트가 없다. 여러분들, 설마 요즘도 도끼를 장작 펴시나요? 그렇죠. 에이. 요즘은 망치로 장작 패잖아요. 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?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, 화목 보일러나 난로에 쓰이는 장작 펼 때 이거 보시면 이제 도끼 안 쓰고 요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. 이건 유압도끼라고 해서 모터와 유압 실린더 힘으로 장작을 패는 기계입니다. 여기 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건 마른 나무가 아니에요. 한 일주일 전에 자른 나무인데 이런 덜 말린 나무로는 도끼로 장작 패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근데 바싹 마른 나무가 아니라도 유압도끼 이 자체가 힘이 너무 좋으니까 쉽게 쪼갤 수가 있어요. 너무 편하죠. 그래도 이건 전기도 필요하고 어디 캠핑 같은 데 가서 나무를 자르기에는 부피도 크고 심지어 무겁습니다. 어디 들고 다닐 수가 없죠. 그 와중에 캠핑 다닌다고 화목 난로 떼시는 분들 사이에서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장비가 있더라고요. 바로 거꾸로 도끼입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날이 위로 거꾸로 서 있죠. 펠 장작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서 쪼개는 방식이에요. 참 이거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.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이 거꾸로 도끼가 키워드에 거론도 안 됐었는데 갑자기 이 거꾸로 도끼를 이 사람들이 다 찾더라고요. 이게 그럴만한 게 써보면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. 도끼로 장작 패는 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힘들고 불쏘시개용으로 잘 쪼개는 건 또 도끼로 하기 힘든 작업입니다. 이런 발상은 정말 기발한 것 같아요. 근데 생긴 게 좀 어떠세요, 여러분? 좀 허접하지 않습니까? 이건 무슨 뭐 고물상에서 구한 걸로 짜집기에서 판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건 유용해 보이지만 살 거는 안 된다. 살 건 못 된다 라고 생각해서 고물상에서 자재를 구해서 짜집기에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. 바로 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황금손을 이용해서. 이 녀석 변 색깔이 황금색인 것을 보니 장이 아주 튼튼하구나. 동네에 고물상 같은 곳이 많으니까 일단 무작정 찾아가 봤어요. 이런 철로 된 페인트통에다가 날을 대서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무려 1300원 주고 두 개 샀어요. 그 다음은 갈아서 날로 만들 만한 강한 자재를 찾았는데 이게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. 이 마음에 드는 거 꼭 아래에 낑겨가지고 빼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곳에 있고. 근데 고물상은 많잖아요. 한 군데를 더 가봤습니다. 와, 이거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스케일이죠. 이거 어렸을 때 해봤던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게 몇 번 뒤적거리다 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또 3,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이제 짜집기를 하기 위해서 짜집기? 하여튼 용접이죠, 용접. 용접을 하기 위해서 성주에 있는 아는 지인에게 가보기로 했어요. 기존에 판매하는 거꾸로 도끼들처럼도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지인에게 물어보니까 뭐 나머지 재료들은 거기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.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갑자기 뭐 창고 용적에서 재료를 찾아와서 디자인을 잡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 거꾸로 도끼들은 이 축이 되는 대가 두 개인데 확실하게 해보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개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. 근데 오자마자 혼났습니다. 나무가 이래 두드려가지고 안 딱해지거든. 네. 내 황금손. 황금색인 것을 보니. 아래 받침대 부분은 관리기 폐자재로 결정을 했습니다. 안쪽에 이 쓸모없는 부분은 산소로 절단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용접을 제 이 황금손으로 용접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. 일단 기둥 하나하나 연결을 했고요. 받침 부분도 수평을 맞춰서 용접을 했습니다. 이제 드디어 이 제 황금손이 나설 차례군요. 이게 없으면 쪼갤 수가 없죠. 바로 날! 날이 될 자재는 제가 직접 연마를 시작했습니다. 저희가 3,000원 주고 구입한 그 날로 쓸 자재는 좀 좋은 자재긴 한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갈아도 이게 티가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공수한 다른 자재를 날로 만들기 위해 연마하기로 했습니다.
바이스의 자재를 고정하고 연마석을 그라인더에 물려서 작업을 했습니다. 참 이게 쉬워 보이지만 고도의 컨트롤이 필요한. 답답하다고 꺼지래요. 아무튼 날이 잘 섰어요. 박스를 잘라보니까 일반 도끼날 정도의 날카로움은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이걸 아까 그 용접해놓은 몸체에다가 붙여볼 텐데 거꾸로 도끼니까 날을 위로 이렇게 서게 해서 용접을 했습니다. 드디어 완성입니다. 초반에 만드실 때 무슨 뭐 직각자를 대고 있나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했는데 막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태가 나네요. 이게 완성도가 있습니다. 자, 바로 써봤습니다.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사용해 보기 전에 마른 나무가 아니라서 토끼가 안 먹을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되긴 되네. 쪼개다 보니까 이 날을 조금 더 잘 세우면 더 잘 쪼개질 것 같아서 연마를 더 해봤어요. 덜 마른 장작으로 저희가 해봤는데 여기 보면 진액이 이렇게 묻어있죠. 마른 장작으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처음에는 생각보다 좀 많은 힘? 아니 그 이상의 힘을 써야 돼서 깜짝 놀랐지만 이게 힘을 되게 접목적인 힘까지 줘야 돼요. 때릴 때 내 힘이 이렇게 약했나. 날도 더 세우고 요령도 좀 붙고 하니까 쉽게 잘 쪼개집니다. 이게 따자. 다음 날 팔은 못 쓸 것 같아. 이번 영상을 도와주신 제 지인분께 만약에 이거를 돈 받고 만들어준다면 얼마쯤 하겠냐 하고 물어봤는데 자! 됐나 이거? 됐나 이거? 아, 맞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, 예. 어, 잘 만들었네. 아, 영접 뽕만 5개 들어갔습니다. 아니, 이거 만드셨으니까 저도 돈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? 이거를. 뭐 아는 사이에 뭐 아니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. 형님 손님 중에 그렇죠. 만약에 이거를 자재를 다 들고 왔어요. 예.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얼마에 만들어 주겠습니까? 자재라 할 거는 다 가져오시면 용접만 해드리면 되니까 뭐 용접비 뭐 한 5천원 만원 정도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? 만원 이게 일단 이게 가공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힘들지 않겠나. 만약에 이거를 뭐 처음부터 다 자재도 없이 예 만들어 달라 하면 그러면은 업체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가공비까지 다 포함되려 그러면은 약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? 너무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는군요. 그런데 실제 시장이 유통되려 그러면 한 이제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서 또 우리 저희 나라가 좀 경제 대국 아닙니까? OECD 세계 경제 10위 무역국인데 그만하세요. 예.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이런 틀만 딱 있으면 만드는 건 사실 금방 만듭니다. 예. 고생하셨습니다, 형님. 아유, 별 말씀입니다. 지금 판매되는 게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거든요. 기본적으로 장비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뭐 용접기라든지 그라인더 이런 거요. DIY 좋아하시고 뭐 휴대용으로 장작 쪼개기 이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 하더라고요. 주위에 철공소나 뭐 농기구 수리 센터 같은 데가 있으면은 뭐 저 정도 가격에 만들어 달라고 딜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재미삼아 좀 필요삼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제품은 나눔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. 뭘 진행해? 이번 나눔은 좀 힘들 것 같아요.
그래도 기존에 이 장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성품들의 구매 좌표 링크를 제가 남겨둘 테니까 참조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제품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